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운영체제와 신형 매킨토시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퇴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새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남북회담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1920선까지 밀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2%, 12.02포인트 하락한 1920.68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만에 다시 19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국제신용평가사 S&P의 미국 신용 등급 전망 상향 조정에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러나 장 초반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후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코스피 지수는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3,200억 원, 2,500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800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1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88% 하락했고 은행, 보험, 화학, 제조업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통신업, 음식료품은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2.53% 내린 138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30만 원대로 밀렸습니다. 이는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소폭 올랐을 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내렸습니다. 또 SK텔레콤, NHN 등이 상승한 반면 삼성생명, LG화학 등은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또 채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사들의 평가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빅5로 꼽히는 대형 증권사의 채권 보유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이 11조 1,7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 삼성증권, KDB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도 10조 원 안팎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전체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 규모가 144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는 증권사들 자산 내 비중의 53.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11년 자산 내 비중 43.8%, 103조 8천억 원보다 1년 사이에 39.2%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 비중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의 대안으로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ELS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채권 편입 증가가 늘어난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 손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국채 3년물은 오히려 0.25%포인트 올랐는데요. 채권 수익률의 상승세는 곧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만큼 대규모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평가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권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티협이 채권 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채권시장 체감지표는 지난달보다 13.8포인트 하락한 85.4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만큼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출구 전략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동준 동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손절매를 하고서라도 현재 보유 중인 채권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불안한 증시 흐름 속에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반등할 때 빛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최근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대형주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이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중 이익 가식성이 높은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 반등 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LG화학, 삼성화재, 현대건설 등 9개 종목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YJFN에 따르면 대형주 중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 비중은 67%를 넘어섭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 70% 수준에 육박했던 것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장희종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GS건설의 어닝쇼크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전망 논란과 같이 기업 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이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단기 급락으로 대형주들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장 연구원은 지난 2011년 후반 코스피 지수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PBR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며 지난주 단기 급락한 코스피가 반등에 나설 때 저평가된 대형주들 중 영업이익 전망이 견고한 종목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운영체제와 신형 맥킨토시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운영체제는 애플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역량이 총 집결된 기술로 향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치열한 스마트 대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iOS 7을 공개했습니다. iOS 7은 기존보다 편의 기능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스마트폰의 아랫부분을 위로 쓸어 올리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자주 쓰는 설정을 원터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배터리 문제로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만 다중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던 제한을 없애고 음성인식 기능 시리도 강화했습니다. 애플 제품끼리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도 도입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로 미니멀리즘을 대표해온 조나단 아이브 수석 부사장이 소프트웨어까지 총괄하게 된 후 처음 내놓은 작품으로 전체 화면 구성이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쪽으로 변했다는 평가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국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고용과 수출 둔화, 주요국의 양적 완화와 미국의 출구 전략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다소 반등했으나 회복 모멘텀이 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미 마련된 정책들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준경 신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옥동석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퇴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새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충북 제천에서 열린 금융사랑방버스 1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사퇴 권고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미 많이 언급됐으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후임 회장 인선과 관련해 지주회사 내부 문제인이 관여하지 않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내부에 선임 절차가 있으니 이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원장은 채권 은행들의 견해 차이로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채권단의 입장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남북회담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회담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위를 북측에 적극 설명하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북은 회담 하루 전인 오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주고받습니다. 이에 앞서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뤄진 실무 접촉에서 대표단을 5명 규모로 합의했지만 수석 대표의 급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대표단 명단 교환이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대출 금리 차별을 해소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 담보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갑인 금융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사안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게 진정한 갑을 상생이라며 금융당국이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업 대출 금리는 동일한 담보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금리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200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연구개발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철도 산업은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자동차와 항공기보다는 작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한 미개척 시장입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철도 강소기업을 3개 이상 키워 양질의 일자리 1,00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철도 차량 부품 제조 기업이 220개가량 있지만 96%가 직원 50명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직원 3,000명 이상은 현대로템 한 곳뿐입니다. 국토부는 완성차 중심의 수출 전략에 더해 부품별 핵심 기술로 외국 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S4의 판매에 대한 우려와 또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등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송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140만 원대가 깨졌고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2.53% 내린 138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0.14% 하락하며 약세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 매도로 2%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여파로 코스피도 12.02포인트 내린 1920.6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3,300억 원 가까이 내다 팔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80억 원, 79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총 1조 1,9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네, 과도한 하락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목표가 하향 보고서를 내놓으며 삼성전자 급락의 단초가 된 JP모건과 어제 같은 이유로 목표가를 내린 모건스탠리를 제외하면 대다수 증권사들은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어제와 오늘 일제히 JP모건의 목표가 하향에 맞서 삼성전자 매수 보고서를 쏟아내며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JP모건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 우려는 성급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갤럭시 S3는 지난해 4월 판매를 시작해 연말까지 4천만 대가 팔렸지만 갤럭시 S4는 낮아진 기대치를 감안해도 7천만 대에 근접할 것이라며 갤럭시 S4는 판매된 지한 달에 불과하고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부품 사업부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봐도 11조 원에 근접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최근의 주가 급락 상황은 삼성전자 비중 확대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JP모건 반박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에 분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급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의 기회라고 분석했고, UBS와 도이치뱅크, 노무라, 바클레이즈 등도 매수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한 종목의 하락이 국내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삼성 바라기 현실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데는 업계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총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의 합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흐름과는 달리 주요 부품주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물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전자 주요 부품주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일 10% 넘게 급락했던 대덕 GDS와 자화전자, 세코닉스 등은 어제에 이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 다른 주요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JP모건 보고서는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던 만큼 부품주들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이후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은 3배에서 4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이에 전문가들이 이들 종목이 기술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고평가돼 있고 차트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네, 증권부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케이티가 네트워크 고도화에 3조 원을 투자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KTF와의 합병 4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ICT 산업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는 ICT 뉴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는 뉴 프론티어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2017년까지 기존 네트워크망 투자와 별도로 3조 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기가 인터넷 시대를 열고 이를 통해 가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국내 세탁기 최초로 NFC 기능을 탑재한 트롬 스마트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NFC 기술을 이용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세탁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세탁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원하는 세탁 코스를 선택한 뒤 스마트폰을 세탁기의 NFC 태그에 대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새로운 맞춤형 세탁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2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김천 공장의 티슈 설비, 대전 공장의 물티슈 기저귀 설비 등입니다. 미용 티슈, 화장지, 종이 타올 등 가정용품 사업의 주력 사업장인 김천 공장에는 2015년까지 총 68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연산 10만 톤 규모의 티슈 생산 능력을 연산 15만 톤으로 확장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이번 신규 투자로 국내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성장 동력 확보, 수출 확대를 통해 킴벌리 클라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확장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이 유무선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바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신뢰와 창의, 혁신을 강조한 네이비색 글자체의 헬로라는 브랜드명과 행복한 스테이션을 뜻하는 핑크색 심벌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CJ 헬로비전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모이고 그 가치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형상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케이블 TV인 헬로 TV, 초고속 인터넷 헬로넷, 인터넷 집전화 헬로폰 등 이 회사의 유무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6월 1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